홍대영, 네가 그러거든 친구야. 홍대영? 네가 아니라 내가 젊어졌어야 했는데 왜 그런 보고 너한테만 가는 거냐고. 넌 이게 좋은 건 줄 아냐? 다정이한테 나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주변만 맴도는데. 홍대영, 오늘은 나랑 술 좀 마시자. 우영이가 홍대영이라고? 내가 드디어 미친 건가? 에리나, 그게 아니라... 에리나? 그게 아니라요. 너희들도 있었네? 미안해, 에리나. 나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. 어? 아, 잠깐. 급한 일인 것 같은데 얼른 가, 다정아. 그래요, 빨리. 아니, 네. 잘 가요. 네. 그래, 다음에 보자. 잠깐만, 다정아. 응? 나 할 말 있어. 할 말? 뭔데? 그게 에리나, 미안. 나 가봐야 돼서. 이따 전화로 얘기하자. 갈게. 안. 와. 뭐야? 이 안도 하는 표정은? 네가 정말로 홍대영이라고? 그게 말이 돼? 말도 안 되죠. 그러게. 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냐? 네가 분명히 홍대영이라고 불렀잖아.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다. 스피커폰 아니었거든. 너 자꾸 우길래? 아빠! 참아요. 오해하실 수도 있지. 이걸 어떻게 참아? 최린, 너 이거 모욕이야, 모욕! 그래, 그럼 확인해보지 뭐. 뭐야? 왜 홍대영 폰이 여기 있어? 에이씨, 그니까 내가 핸드폰 하나 더 사랬지. 지금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와? 너희 솔직히 말 안 해? 헷갈리게 굴면 다정이 불러서 확인하는 수가 있어. 아니, 그게 내가 홍대영이 맞긴 맞는데. 맞다고? 네가 홍대영인 게? 다정이한텐 말하지 말아줘. 나한테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. 아니, 나 진짜로 홍대영이 돌아온 줄 알았다. 다음에 밥 한번 먹자.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. 복진아, 우리 참이 사돈 내자. 너 각오해. 내가 이 거짓말에 합당한 처벌을 찾아올 테니까.